한 학기 동안 미처 다 사용하지 못한 학점을 그대로 버리게 되는 경우 종종 있으실 텐데요. 이번 학기부터는 남은 학점을 다음 학기로 이월하는 학점 이월 제도가 처음 시행됩니다. 고현정 기자가 자세히 알아봅니다. 올해 1학기부터 학점 이월 제도가 실시됩니다. 이는 학생들이 수강 신청 기준 학점을 전부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남은 학점을 다음 학기로 이월해 수강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학점 이월 제도의 신청 대상은 8학기 내 재학생이며 직전 학기에 수강 신청 기준 학점인 18학점 미만으로 수강할 때 해당합니다. 직전 학기 수업을 수강 철회했을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며 학점을 이월하고 다음 학기에 바로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이 제도는 지난해 학생총회에서 선정한 6대 요구안 중 유일하게 성사된 조항이라는 데에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학점 이월제 도입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학생들이 다 18학점을 채워서 듣진 않고 한 학점이나 두 학점 못 듣게 되니까. 신청 가능 학점은 직전 학기 잔여 학점 내 최대 2학점까지입니다. 그러나 2월 학점을 포함하더라도 학기당 최대 수강 신청 학점은 21학점까지란 점 때문에 일부 학생들이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보통 수업들의 학점이 3학점이라는 거 생각하면 2학점까지밖에 들을 수 없다는 거는 좀 불편한 것 같고요. 또 21학점 이미 듣고 계신 분들은 더 들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규학기 외에 이제 9학기 졸업생들이 있는데 이제 그 학생들에게도 이걸 개방적으로 열어주시면은 또좀더 많은 졸업생이 좀 안전하게 졸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본교와 재학생이 함께 만드는 학점 이월 제도. 올해 처음 시행되는 만큼 이화인들이 알뜰히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되길 기대합니다. EUBS 고현정입니다.